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은 1990년에 태어나신 경호년생 말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주역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점사가 기대했던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들리신다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지 마시고요. 제 제작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고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담백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사위로 이제 점사를 볼 거고요. 주역이라고 합니다. 글자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아주 오래된 64개의 괘를 가지고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의 성격보다는 철학에 가까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꼭 읽어보시고 메시지 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사를 던져 보겠습니다. 하루에 많은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주사위를 던졌고요. 한 개가 지금 멀리 나가 있어요. 자, 살짝 가져와서 이제 검정색을 저는 위로 두고요. 붉은색을 아래로 두고 두 번째 효가 변했습니다. 자, 윗괘는 불이고 아랫괘는 천둥번개, 그리고 두 번째 효가 변해서 윗괘는 그대로 아랫괘만 천둥번개에서 호수로 변했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화래사업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화택규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괘는요, 서합이라고 하는 자신의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되는 상반기의 모양새에서 판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화택규 괘로 지금 건너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괘의 이름은 서합지규라고 합니다. 화택규의 규자를 딴 거죠. 전체적으로는 말띠분들께서 창업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사업운, 그리고 이제 큰 경제활동,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22년도가 쉬운 해는 아니에요. 득보다는 실이 좀더 많고, 그래서 자중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좀더 많아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 상반기가 좀더 어렵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이제 힘을 모을 수가 있는 부분이 엿보이고요. 자, 이제 이동운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심이 높으실 텐데, 이사 가시는 거, 이직 하시는 거, 이 이직이나 이사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문서에 사인을 찍고 도장을 찍고 이런 이제 매매운이라고 해요. 저희 명리에서는 이 매매운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이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사나, 그리고 이제 이런 매매, 당연히 이루어져요. 당연히 성사는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해가 다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급한 것이 아니면은 미루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본인의 때는 아직 2022년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시라면 이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서 사인하고 뭐 땅을 판다거나 내 명의로 된 어떤 가옥을 판다거나 상가를 A 도시에서 B 도시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더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현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나이대인 만큼 취직, 상당히 관심이 높으실 겁니다. 또 승진 시험, 이미 이제 조직에 계신 분들,
또 전체적으로 시험, 어떤 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것은 누군가의 지원, 누군가의 응원, 즉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합격운이 굉장히 높습니다. 합격운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의 승진 시험. 이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직장인의 승진 시험은 그냥 단계 단계 올라가시는 승진 시험은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제 뭐 얼토당토 안 하게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승진을 노린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전체적으로 취직, 승진, 시험은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혼은 또 이제 나이대 자체가 결혼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결혼, 애정, 또 이미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간의 이 감정 상태 궁금해 하실 텐데, 개인운은 당연히 다 틀리죠. 근데 띠별 흐름을 보는 거니까. 기존의 부부분들은 사소한 다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사소한 다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가 마치 상수도관이 터지듯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큰 엇갈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부부분들은 이것을 대화로 풀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던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결혼 안 하셨더라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소원해 줄수 있고, 또 결혼 같은 경우는 아직 때가 아닌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식장 잡는 것도 요즘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연기를 하거나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크게 버리지는 마시고 이렇게 작게 그냥 식사하시는 정도로 하시고, 크게 뭔가 이제 식을 버리지 말고 작게 하시는 거. 작게 가시는 게 좋아요. 결혼 너무 무리하게 뭔가 자꾸 막히는데 하지 마시고, 일단은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만 미뤄보시라는 거죠. 결혼도 유리한 때는 아닙니다. 저희 띠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건강 문제. 건강은 굉장히 잦은 빈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대립, 또 어떤 법적인 소송, 송사.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뭐 경찰서 가실 일도 있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뭔가 날아온다거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대립하는 사소한 시비가 붙는 이런 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본인이 증거가 충분하거나 또 본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시비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송사건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합의하시거나 포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시비, 구설수, 나의 것을 탐내는 또 나의 그 마음속에 불안정함이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시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말띠분들 속에 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감, 이런 것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나 구설수가 이제 올라오는 대표적인 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툼수가 생긴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일단은 피하세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도 올해는 장거리 여행이나 장시간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왔긴 했네요. 이제 12달 흐름을 볼 거고요. 다만 요거 잊지 마시고 취직, 합격, 승진 시험들 이런 거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12달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1년 내내 뭐안 좋거나 1년 내내 아무 일 없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저희 가볍게 한번 타로 카드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2달을 타로 카드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로 풀건 아니기 때문에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편안하게 펼쳐보겠습니다. 1월, 2월,
자, 이제 화면에 최대한 잘 보이게 제가 이렇게 뒤집을게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장 펼쳤고, 이제 각 달별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월달 보겠습니다.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산은 잠시 머무른다는 뜻이고, 바로 아래에는 땅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산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윗개만 양이고 모두 다 음입니다. 와르르르 이렇게 지금 디디고 서는 부분이 없는데, 산이 위에 있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어요. 우선 1월 달에는 아직 사람에게는 띠가 박힌 달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도 기운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기운이 어디까지 이제 새해 운이 넘어와 있냐면, 하늘 다음에 땅까지만 열려 있어요. 사람에게는 아직 넘어오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새해 기운 받기 직전에, 그나마 좀 덜하긴 하지만, 조심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달이에요.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마시고, 1월에는 자중하시고, 이동을 가급적 하지 마시고, 또, 돈 나갈 일들이 좀 많아요. 또, 자질구레하게도 아플 일들이 상당히 있지만, 나쁜 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머물러 있다는 뜻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돈독하게,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본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사안들을 내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경청을 하고 더 조심할 수 있는 달로 쓰실 수 있는 아주 귀한 달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동안 어떤 힘들었던 관계, 나를 굉장히 질질질질 끌고 다녔던 고통을 주고 있었던 인연이 있었다면 이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하는 거. 과거의 일을 청산하는 달로 이 운을 쓸수 있는 달입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고요. 과거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끊어낼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족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가족들로 인한 고통과 이제 작별을 할수 있을 것이고, 연인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거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면 그 사람과 확실하게 이별을 할수 있는 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명리적으로 사람에게 띠가 바뀌는 직접적인 호랑이해가 넘어오는 양력 2월 달에는 택화혁이라고 하는 괴를 받았습니다. 이 택화혁은 기존과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다 라는 뜻이고, 새롭게 이제 완전 판을 바꾸고 판을 뒤집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새로운 시험에 도전한다거나, 업종을 변경하신다거나, 직장을 옮기신다거나, 정말 이곳은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어라고 해서 기존 인연들을 1월에 청산하시고 2월에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가능하세요. 그만큼 금전적 그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우르르르 들어오는 달이고 좋은 상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맥들이 완전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2월 달에. 그러면 이제 3월 달도 볼게요. 자, 양력 3월 달에는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위에는 하늘이고 아랫께는 바람이 이렇게 크게 불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3월은 완연하게 이제 추위가 가시고 봄이 들어오잖아요. 봄이 오게 되면 새로움으로 우리가 설레이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명리적으로는 경칩이라고 하는 개고리가 개골개골 올라서 봄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 3월 달에 이 천풍구괴를 받으셔가지고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있던 기회를 만나실 거예요. 상반기에 첫 번째 좋은 일들이 들어옵니다. 어두워졌다가 다시 짜잔 하고 나잇대를 만나는 부분이고,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하던 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직장, 또 바라보고 있는 시험 목표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내 것만 신경을 다 쓰시면 되는데,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안 좋은 부류들이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2, 3월 달에. 인기가 많은 중에도 내게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위한 안티팬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어떤 직장에 스카웃 제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적인 제안이 들어왔어요. 연봉도 높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손을 댔다가는 아주 큰일이 날수 있는, 뭐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근로법을 어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골치 아프게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았던 시스템을 가진 회사에 타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피하고 싶었던 것을 피해서 가시긴 했는데, 그 덥석 잡아버리시게 되면 3월달의 기회를, 알고 보니까 더큰 것이, 더큰 곤란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월에는 일적인 추진을 하신다거나 어떤 일에 몰입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에너지 소모가 과해지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양력으로 4월달 보겠습니다. 4월에는 풍수곤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풍은 바람이 흔들흔들 불어 올라오는 부분이고, 수는 이제 어려움을 뜻하는 물입니다. 아, 풍수환이죠. 환. 곤이 아니라 환. 그 풍수환의 환은요, 어려움이 이제 풀리는 부분이에요. 4월달은 봄이 2, 3, 4월달이거든요. 이게 명리적으로 봤을 때도 풀어진다. 순리대로 간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2월달에 이미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4월달에 엄청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드디어 내게 기회가 들어오고, 4월에 어떤 큰 시험이 있는 분들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죠. 본인이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이제 노력한 것과 결실이 그만큼 풍족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아주 좋아집니다. 건강 상태도 아주 좋아지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수한 괴 이름대로 아주 좋습니다. 이제 5월달 보겠습니다. 이 5월에는, 자, 카드 그림 잘안 보이죠? 제가 들어 올릴게요. 이게 이제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예요. 윗괴가 받아들이는 땅이고, 아랫괴가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키스하고 있는 5월달 괴가 나왔네요. 이 괴를 5월달에 왜 배치를 했을까? 한번 뽑아봤을 때, 별 생각 없이 저는 이제 뽑긴 했는데, 우선 5월달 자체는 행사가 많잖아요.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종교 행사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종교에 따라서 발전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나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드디어 새로운 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내가 따라가고, 좋은 집을 얻고 싶다. 그러면 5월에 그 꿈에 거의 한 7, 80% 가까이 다가가요. 또 내가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다지 와닿지 않았는데, 5월달에 확신이 드는 거야. 아, 이 사람이면 평생을 내가 같이 가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생길 수가 있고, 꼭 그렇지 않다면 진짜 그런 그릇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1인 기업을 하고 있거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인재가 없어가지고, 연봉을 더 올려야 되나? 공고를 어떻게 다시 수정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정말 적재적소에 5월이 끝나기 전에 그만한 인재가 짜잔!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미약한데, 끝이 아주 거창하게 마무리가 되는 5월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주사위 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또 부정적으로 듣고 영상 닫아버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달별 운세를 또 보는 것도 필요해요. 한달한 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월달 상반기 보겠습니다. 뇌풍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 뇌풍황은 뇌는 천둥번개예요. 그리고 풍은 아까 지풍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어서 올라가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그 운이 지금 들어와 있고, 노력해 온 사람들은 6월달에 아주 좋아요.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늘 놀았던 분들은 운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늘 노력하고 늘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심장의 마음을 따라갔던 분들, 심장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따라가셨던 분들이라면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가까워지실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판을 버리시면 안 좋아요. 늘 하던 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대로, 순리대로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까 건강이 나빠질 일도 없고요. 대인관계, 금전 모두 좋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7월입니다. 양력이고요. 휴가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자, 7월에는 화산녀라고 하는 괴를 받았어요. 화는 태양이고 산은 잠시 머무른다는 뜻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혼자서 외롭게 마이웨이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행을 가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7월에 오랜만에 긴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이제 그동안의 일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장 조사를 나선다거나, 또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거나 무턱대고 거주지를 이동하신다거나 이건 좋지 않은 달이에요. 7월에 이사 가시는 분들은 거의 그다지 없지 않아요. 7월은 이동운을 쓰시기보다는 이제 휴식을 하시는 게 운적으로도 맞는 부분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배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7월에는 강하게 발현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도 나만큼 똑같은 입장일 수 있죠. 그래서 금전은 조금 여러분들 혹시 만약을 위해서 이 7월에는 아껴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 달에는 귀인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본인이 뭐 마음이 좀 안 좋다거나 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나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연장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내가 상대방 배려를 잘 하신다면 크게 부딪힐 일은 없어요. 시비구설도 그다지 없고 그 7월은 무난합니다. 이제 8월 운 보겠습니다. 8월은 명리적으로 입추가 끼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가을이 이제 시작이 돼요. 아주 좋은 괴가 나왔는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위에는 태양이 떠 있고 그림대로 아랫괴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밑에 있는 괴들은 대체적으로 다 뜻이 참 좋아요. 대유는 이제 큰 뜻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 목표를 위해서 달려오신 시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수험생 또는 승진 시험을 이제 하반기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만큼 크게 얻을 것이고 감투를 크게 쓰신다거나 또는 큰 돈이 들어올 만한 일이 있어요.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 자잘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돈이 나올 만한 나무를 꾸준히 심으셨던 분들은 이 8월 달에 크게 웃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서 많은 것들을 계획보다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를 보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인기가 높아져요. 친구가 많이 붙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스타트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8월 달에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면 조금 당겨서 진행을 하시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년 운이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운이 왕성합니다. 자, 이제 8월에는 새로운 일들, 기존에 있던 일들 다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너무 무리한 확장만 안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9월 달 오늘 보면은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풍은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택은 호수를 뜻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괴의 모습입니다. 9월은 가을이 깊어졌다고 생각하지 낙엽도 지고 바람도 제법 싸늘해지는 때죠. 신뢰를 쌓는 달이고요.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주문도 매출도 높습니다. 좋은 결실을 얻게 되실 것이고 들어오는 돈도 상당히 많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욕구 해결
의 달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반려자를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요, 이 9월 달에 원하시는 분들 만나시게 됩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0월 달 보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달이죠. 가을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낙엽이 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10월 달에는 화풍정이라고 하는 괘가 났어요. 가마솥을 불 위에 얹어놓고 은근하게 이제 막 국을 끓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풍정 괘답게 솥을 이제 달궜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부글부글 잘 끓었나, 잘 익었을까, 속까지 잘 익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10월 달에는 아주 풍요롭습니다. 풍요롭고, 한눈을 팔 정도로 풍요롭고, 그만큼 겉모양만큼 내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이제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쌍방의 그 생각을 잘 읽으셔야 이번 달은 아주 이롭게 돌아갈 거고요. 이성관계도 아주 좋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다 본인에게 신뢰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 말띠분들이 옛날 사람들이랑 옛날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시기예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볼까? 다른 곳으로 가볼까? 다른 사람들 사귀어 볼까? 이런 이제 욕구가 생기는 달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버리실 것 같아요. 자기 개발부터 해서. 이제 11월 달 보겠습니다. 11월은 입동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제 겨울이 시작이 돼요. 택수건이라고 하는 괘가 났어요.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택은 이제 호수를 뜻해서 기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수는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잠깐 움츠러드는 부분이죠. 겨울이 들어오기도 하고 말대분들께서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시비구설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고 하는 일 자체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눈을 흐리는 일들, 내 귀를 속이는 일들,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린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수 있어요. 혹은 지금 힘드신 상황을 우리 쪽으로 오시게 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냐. 달콤한 말들, 혹하는 말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 대가성으로 만나시는 분들, 뭐 의무감 때문에 만나시는 연인 관계, 이런 것도 빨리 청산하시는 게 좋아요. 11월 달에는. 그게 이제 운적인 보강을 할수 있는 개운법이고요. 이제 12월 달 운입니다. 12월 마지막 달이죠. 양력으로는. 이게는 산레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주 풍요롭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만한 일들도 많고요. 그동안 꾸며왔던 나의 빛나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왔던 일의 결실을 얻게 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본인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갖고 싶거나 아직도 나는 배가 고파요 하는 태도를 계속 일관되게 유지를 하신다면 지나치게 의존하시거나 지나치게 너무 욕심을 부린다거나 너무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거나 응석을 부리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12월 달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주변 사람들과 계속 의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건 과일철이 아닌데 과일을 탐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속이 맞지 않는, 실속을 차려야만 되는 상황인데 뭐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월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를 보셔야 되는 거고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분수를 지키면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주역의 해석은 원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좀 머리 아플 수가 있어서 이게 타로를 접해서 재미있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 꼭 읽어보시고 건너와 주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